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로마니엠이 시내예요. 네. 시내 오울로에서 시내 로마니엠으로 도착했고요. 네네네. 일단 여러분 이제 식사 간단히 하시고 네. 할 거리 사시고 네. 다시 모으는 걸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햄버거 찍고인데. 햄버거 아니고 국밥 중식집이 있대. 중식 그래 중식 나 중식. 정말 맛있는 중식집이 있대요. 일단 마트 여기 두고자. 아 마트가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마트 맞는지. 남자랑 특집이 이상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뒤에서 뭐라는 거야? 사람 왜 이렇게 없지? 중이야 중. 저 한자로 중인 거 아니야? 저 중학교 아니죠? 중학교. 야, 우리 학교 건물 생각하고 말해봐봐. 답 나온다니까. 원래 중학교가 더 큰 거 아니야? 보다? 어, 좋아, 골든. 골든, 예! 아니다! 중국집 아닌데? 아, 괜찮아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빨리 먹어요, 여기. 바로 앞에 놔두고. 바로 앞에 놔두고 뭐 한 거야, 우리? 여기 손 있네. 어? 그럼 여기로 좀 먹었는데?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Yes, do you want to eat the buffet? Yes. 이거 괜찮다. 맞아. 뭔데 뭐가 괜찮아? 괜찮지? 좋은 곳으로 왔다. 아, 잘 먹었다. 아. 아, 어린애들 상대하기 귀찮다. 뭐야, 갔어? 형아. 에? 갔어요. 어린애 티내지 말고. 티내야지. 윤기 형 지금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요? 멋있다. 야, 타. 형도 못 타. 어, 형. 많은 아저씨 형 마음에 들어. 아, 언제 가? 슈가 형, 슈가 어디서? 가자, 몰래카메라 가자. 어, 형. 왜? 좋아요. 우리 여기서 스포츠를 해. 형, 숨으셔야 돼요. 형, 숨으셔야 돼요. 빨리 가요. 아, 빨리, 저쪽 가요. 형, 빨리요. 숨으셔야 돼요. 근데 어디 갔어요? 마트로 오래요. 아니, 돈이 나한테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BF가 어디 갔지? 가시죠, 그냥. 아야 임마 둘 고비가 토마토 구독 샴푸 필요한가? 있죠 샴푸 없어 쓰기 좋죠 혹시 모르니까 물 올려 물
먼저 챙기자. 아니, 수단이 열심히 계산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을 들어주겠어. 오, 그 안에 안에 넣어라. 타! 아, 물론데 계속 뿌려줘. 아, 너무하네, 진짜. 뭐야, 이게? 아, 카라 감독님 왜 여기 계시지? 아, 우리 계속 뿌려줘요. 여기 뿌려줘요, 저기 뿌려줘요. 아, 진짜.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아, 저희 VF 어, 촬영하고 왔죠. 촬영하고 왔죠. 또 뿌려줬네, 또 뿌려줬어. 아, 정말. 물 들여오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하늘 진짜 이쁘지 않아요? 하늘 진짜 이뻐요. 강 색깔도 이쁘고. 이뻐. 어떻게 이뻐요? 그니까 되게 넓게 저렇게 끝까지 보이다니. 진짜 할 말 없었나 보다. 진짜 할 말 없었나 보다. 아니 근데 그냥 예쁜 게 예쁜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진짜 이렇게 하늘 끝까지 이제 뭐 어떻게 하늘 바로 앞에 있어? 하늘 눈앞에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자전거 한번 타볼까? 아 이게 뭐예요? 아 이런 거 쓰고 타요? 전국이야! 졸려요. 아 졸려. 열심히 안 쳐져요. 오! 오! 열심히야! 야! 두발 자전거 겨우 뗐거든요 저는. 항상 세발 자전거 타다가. 최종 목적지한테 여기에요. 멤버들 다 앞으로 모일게요. 네, 저 친구들 동시에 아니고 형이, 네. 형이 좀 가져. 아 근데 춥다. 우비를 입고 나야겠다. 자 멤버들 지도 한 번씩 보시고요. 첫 번째 코스는 다리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밥 먹으러 건넜던 다리 기억하시죠? 네. 네. 너 뭐야 기아인가 이거? 1단, 2단, 3단인가? 아 너 건 360도구나. 갑시다. 아, 알겠어. 우리 한 명. 약간 정국이니까 애매하다. 제 카메라 살짝 너무 아래에 있는 코끼리 보다 보니. 대형을 맞춰서 한번 서보고 출발하시죠. 네, 정국이가 첫 번째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뭐 금색깔이 아니에요. 정국이가 첫 번째, 정국이가 오늘의 자, 바이크는 리더예요. 우리 상관은 진짜 천운이야, 나는. 아, 정국 씨는 어떻게 지도 다 보셨어요? 네? 지도요. 아니요? 지도가 지도. 지도 누구한테 있어? 진영.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야, 정국이만 믿고 가면 돼? 뭔가 색깔도 혼자 다르네. 야, 지민아, 안정점만 더 올려. 안정점만 더 올리는 게 나을 거야. 쉬운데? 아, 그래? 어디로 가야 돼? 난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아가지고, 그게 딱 맞아. 아니, 잘못 못하는 사람이 있어? 멤버들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네, 가보자. 출발합시다. 내 자전거 실력을 보여줄게. 야야 같이 가! 나 되게 천천히 갈 거야. 어 추워! 아! 진짜 오랜만에 자전거 타는 거. 빗길 조심하세요. 따르릉 따르릉. 에이씨! 어 야 추운디? 야 어디가?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아 여기가 자전거 도로구나. 와 하늘 진짜 예뻐. 어예 종구야 너가 앞장서. 앞장서. 아니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걱정마 너가 가는 길 우리가 따라갈게. 어디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야 같이 가! 아저씨! 아이고! 조용하셨어요. 아이고 지금 저는 그냥 잠시 산책 나왔지. 아이고 어디 교체를 타시는 건데? 네. 아 아저씨 자전거 장난 아닌데? 똑같지 않아요? 아 똑같나? 아, 똑같은 것 같은데. 아저씨 좀 있는 아 그럼 우리 조경 좀 할까요? 아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아 그때 그 아저씨인가? 그렇지. 나한테 그때 그 이거 가르쳐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야, 빗물! 맞아요, 여기? 좌회전 해야 되나 본데? 어? 좌회전 해야 되나 본데? 여기네, 여기 와서.
건너스 좌회전이.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이라고? 네, 건너스 좌회전을 쭉 가야 돼요. 네, 쭉 가야 돼요. 이대로 쭉 가면 돼요. 안녕, 어머니. 안녕. 와, 날씨 죽인다 진짜. 이게 흐리는 거야. 이야. 어야. 오. 야, 여기 여기. 야, 햇빛 봐라.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야, 근데, 야, 자고 살만하다. 우와! 왜 멈췄어? 왜? 여기는 이제 우리 오늘, 네. 오늘 하고, 이제 내 파타프까지 가이드 해주실. 아. 헬로! 야. Okay, hi guys! Super cool to have you here. Next, we are actually crossing the fabulous Lumberjack Bridge,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landmarks of the city. And you can get a really beautiful view through the whole city from the bridge. Oh, really? Yeah. And after the bridge, just turn left and we shall meet you there. Okay, okay. Thank you! Good luck! Yeah. Thank you! 우리 저기 앉아서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찍어, 다시. 네, 멀리서 이렇게 재단 현상으로 같이 해가지고. 아, 단체하지. 네, 단체하지. 우리 집 모이게 멤버들. 알죠?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안녕. 야, 드리프트 보여줄까, 드리프트? 보이시죠? 아니에요? 알겠어. 야, 너무 예쁘다. 카메라 안 들어왔어! 와. 지민아, 들어와. 와. 우와. 아, 추워. 에이요! 에이요! 야, 경식 봤어요? 아, 나 이제. 와밖에 안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노, 와. 아, 귀엽다. 그죠? 진짜 예쁘죠? 네, 여기 대박인 것 같아요. 완전 힐링 힐링 베이비인데? 이런 걸 보고 절경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야외 극장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야외 극장이 있는 거 여기 있고. 나도 어떻게 말해? 야외 극장 있대요. 오, 대박. 뭐야? 야, 우리. 야, 세이비다, 세이비. 띵띵띵띵띵띵. 동도로동동동동도도동. 아, 여기가 극장이구나. 나 옆에 지민이랑 비교, 비교. 감사합니다. 어, 아니, 좀 약간 스피드를 보여줘. 아, 가자. 잘 간다. 야행장 여기 어디 있는데? 앵그리 볼드. 언제 재밌게 들은 거예요? 파이브 파이브. 게임 신청인데 하이파이브로 안 돼? 너도 파이브로 이제 하이파이브로 해. 어, 헤이 그레이 게임. 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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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어, 쌩겨, 쌩. 정도 없나? 에, 저, 하나, 둘, 셋. 자. 다 젖었어. 사지 한 번 찍는다고 다 젖었어. 다섯 명 뭐야? 다 죽었어. 유나이티드 지성 파악 몰라? 아 박지성? 왜 안가 야 야 비온다 야 야 비정파 아니야 근데 비정 피하자 지성 파 이름 아니야 야 누나 BTS 했어야지 뭐하는거야 아 지성 파 아 지성 아 박지성 선수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누나 BTS 했어야지 뭐하는거냐고 마음속으로 알으라고 아 추워 아 비와 야 지민 우비 아, 지민이 형 옷. 아, 지나치셨네. 자, 진수 형이 어떤 거요? 피어로 많이 해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를 맞추지. 아, 아, 사우나. 이 상태 사우나 진짜 죽이겠다.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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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가요? 피어가서 밥만 내. 지금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지민이 형 가볼래요?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 가요? 움직여보실래요? 렌즈에 물이 차서 흐리게 나와요. 형, 아, 진짜? 안 보여요. 뽀뽀뽀 신기하다, 이거. 내 우리 얼굴 봐봐요. 이거 카메라 줘도 돼요? 아니, 안 돼요.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요. 형, 어떻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위험해. 아, 물에 젖은 생쥐꼬리꼬만. 멋있냐? 바지 이런 맛이 있네. 사우나 보러 가자 사우나 사우나로 가자 사우나로 가려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전거부터 실어서 그냥 간다고 시키고 젖은 옷을 갈아입고 네. 갈아입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사우나로 가자 안전수치로 사우나 타고 갈까? 야 멤버 일단 뭘 좀 하지 이러해 여러분, 술록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술록고기를 또 먹는구나. 내가 술록고기 진짜 먹고 싶어. 우리도 먹어봤지만, 또 한번 먹어보고. 이제 저희가 먹어봤지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긴 해요.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그냥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간, 소고기랑, 닭고기랑, 뭐야, 돼지랑 좀 다른 맛이에요. 네, 고기를 섞어놓은 맛이에요. 어떤 자세 취할까요? 와우, 브런치 맨.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메뉴가. 이거랑 이건 사이즈인가요? 자, 햄이 만든 초특급 5만 원짜리 요리. 어때? Wow. Wow. 연어 소스. 오, 진짜 맛있다. 아, 짠다. 뭐라는 거야? 인다. 응? 뭐라는 거야? 좀 탈퉁.
감자, 감자, 감자. 예. 와. Thank you. 오, 진짜 맛있겠다. 오리지널 초콜릿 소스. 진짜? 5초, 5초. 8개 더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와우. 면 찍어 먹는 거. 역시 트러스는. 조금만 떼 먹을게요. 트러스. 와. 저희가 후식까지 완벽하게 밤을 먹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마지막 밤이었어요. 핀란드에서 마지막 밤 어떠셨어요? 마지막 밤. 아, 기가 막혔지요. 우리 한국인은 네. 귀여운 누나라고 나한테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서 정말 좋은 친구. 좋았어요. 역시 제작진 여러분들이 하는 밥은 맛있네요.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최고. 최고. 굿. 사우나 완전 사우나. 사우나가 별로면 비키트랑 사우나? 사우나 누가 이기? 아, 안 되게 그래 잘 모르는 친구들이구만. 아. 와 이거 우와 대박. 사우나 산다. 컴퓨터 배경화면에 나오는. 우와 잠시만 이거 사인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가자. 딱 갖춰져 있다 한 손으로 봐. 저 씻을게요. 우와. 야, 팬티랑 똑같아가지고 생각했는데. 바지랑 팬티랑 똑같아. 뭐야. 가자. 가자. 일단, 우리 여기 어디에요? 여기 핀란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핀란드, 사우나에 왔어요, 우리가. 예. Yeah.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네. 원래 물 찾고는 뭐, 나온다. 네. 돌에 물을 뿌리면 더 뜨거워집니다. 네, 더 뜨거워집니다. 오, 수증기가 나오면서. 오, 저 뜨거워지고 이런데요. 어, 뜨거운 게 오잖아요. 오, 진짜. 뭐야. 근데, 너무 뜨거운데? 원래 핀란드 전통 사우나는, 네. 사우나를 한 뒤에 꽝꽝 얼어있는 얼음물을 깨고 난 뒤에, 네. 거기 들어가는 게 전통 핀란드식인데. 아이스 버킷 챌린지 아니에요? 네, 여기서 네. 뭔가를 해서, 네. 벌치고 갔는 사람. 어, 재밌는데. 이게 달려나가서, 저기, 호수에. 진짜로 하면 됩니다. 진짜? 입술하면 됩니다. 아, 진짜? 아, 호수 입술 진짜. 그래서 바로 앞에 그 따뜻한 물이 있는 거야. 아, 그, 갔다가. 확실히 맨발로 뛰고. 뭐,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러라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진짜요? 진짜요? 여기 다 살긴 했어. 아니, 그걸 어떻게 떼야 되나? 말씀해주셨겠죠. 호수를. 아, 피부에 굉장히 좋다. 와, 피부에 몹시 좋다. 아, 나 수영 못하는데. 아까 제가 살짝. 잠시만요,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20대에요, 이런. 어, 뭐, 청년들 여행이자, 뭐, 그리고 우정 여행도 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잡고 이렇게 같이 입수하는 걸로. 예, 네. 좋잖아요. 두 명이서. 네, 두 명이서 손잡고. 사랑한다! 어? 반가! 행복하다! 어? 좀 편하게 잘 나누신 다음에, 사우나를 즐기신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렇죠? 아, 그래, 그렇죠. 즐깁시다. 전 여기 두고 있습니다. 즐기면 된 거 아닙니까? 야, 잡으면 즐거운 거 아니야? 와, 완전. 형,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야, 이거 완전 더운데? 어, 잠시만, 아, 저 지금 무슨 체험이 다른 줄 아는데? 아, 열 받네. 사우나 못 즐기는 게. 못 즐기는 게. 어, 호병 땀 진짜 많이 흘리네. 어, 흘린다. 어, 이건 누워있는 사람 봐봐. 김병자 봐. 아,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요? 나 하는데? 네. 아, 자, 제대로 시작해야죠. 아, 짐이 아니야. 짐이 너무 세. 이 시작합니다. 이 시작. 이렇게 먼저. 자, 이게 뭐야? 지금 게임 시작한 거예요? 이쪽이 여쪽이 이렇게. 아, 입수 게임이다, 이거. 자, 힘들죠. 아, 근데 재미없지. 아, 그렇게 이렇게. 아, 뭐, 일단 했어요. 지금 네, 했어요. 정확해요. 나 헛되게 없어. 방타 접어. 다 접어요. 다 접어요. 진짜. 네, 다 접어요.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몸 숙이고 있는 사람 접어. 아. 아이고. 아이고. 머리 갈라진 사람 접어. 이 슈가는 좀 애매한데 반만 갈라져 있는데. 아니 슈가 안 갈라져. 슈가 안 갈라져. 슈가 안 갈라져. 자, 꽁생 걸 줘봐. 야 꽁생 아니야. 아니야. 나 갈색이야. 잠깐만 이거 지금 너무한데. 나 지금 두 개 남았어요. 어떡해요. 형이 박씨인 사람 줘. 아 이거 지금 손이 뒤에 있는 사람 줘. 응? 손이 뒤에 있는 사람. 아 너가 안 어리는 거구나. 어, 지금 여기서 오성이랑 동물이가 누굴 정해야 돼서 걸리는데. 그치. 어, 진짜 뭐가 될까? 아, 형.
어, 지금 나 덮어준 사람 저거. 어, 지금 나 가려준 사람 저거. 나 아무튼 나. 지민이 하나? 미안하죠. 아, 맞아. 자, 압니다. 막내의 선택은? 여기 막 크로커다일 안 나오죠? 어, 야, 지민이 들어간다. 자, 앞으로 손잡고 들어갑니다, 손잡고. 예,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들어가나요? 너무 좋다, 진짜. 사우나 너무. 야, 팍 들어가지 마라. 예, 예, 형, 심장이 막 걸려요. 돌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돌 때문에 아파서 팍 못 들어갈 거야. 형, 천천히 그냥. 천천히. 손에 손잡고. 뼈. 아, 손인데 왜 싫은데? 나왔어. 야, 진짜. 위험한 큐브 던져줄게. 우리 백으로 여기 잡았어요. 와, 이 그림 죽인다, 진짜. 어? 야, 근데 진짜 예쁘다. 야. 또 이게 언제 회전가 되겠노, 그제? 그래, 야, 잠시만. 야, 발만 한번 담가볼게요. 야, 진짜 차갈 것 같은데? 야, 이씨야. 야.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아. 니 왜 이렇게 떠노? 자, 가자. 자, 여기 내려와봐, 내려와봐. 우리 한마디씩 하고 떨어질게요. 자, 가까이 들어간 뒤에. 머리까지 담그는 겁니다. 자. 감독님! 와, 감독님! 와, 아니야, 나 괜찮아지기 시작했어. 감독님 들어가니까. 야, 우리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고. 광탄, 대만하자! 대만하자! 가자! 멋있게 가자! 멋있게 살자! 자, 송다, 하나, 둘, 오! 우와! 자,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오, 야, 천천히. 야, 슬퍼 했어. 괜찮아. 출발! 오케이. 우와! 괜찮지? 한 번씩 들어갔다 와요. 어, 자, 한번 들어와. 와.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대로, 야. 한 번씩 들어가야 돼. 이 좋은 걸. 자, 이거는 진짜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 진짜. 푸르기 푸르기 같은 거 말고 피디한 거 해야 될 것 같아. 괜찮다며! 야, 미쳤냐! 야, 이거.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들어가. 잠깐만요. 이 수가 형의 동생에게. 어우, 야. 빡치를 죽여버릴 거야! 어때요? 왜? 나 겸손해지는 분이네, 사람이. 완전 겸손해져. 여기 안 뜨거운 이유가 알겠네. 여기가 더 맞아. 아,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좋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뭔가 못생긴 거 있어. 다음. 세 살이에요? 갑니다. 자, 다음. 다시 안 된대.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못생기게 많이 나 진짜 맛있게 준비 시작 이때까지 는 제일 안 진짜 정말 오히려 유기 형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웃겼어. 한번 볼까? 근데 뭔가 해본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 네, 좋은 그림이다. 자, 가라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완전 생얼로 나온 건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생얼이에요. 옆. 나도. 나는 진짜. 이렇게 섹시하냐? 우리 방탄 파이팅 한번 외치고 한번 들어갑시다. 저희 같이 외칠게요. 방탄 파이팅! 수영으로
나 수영이다. 저 몸에서 열기 나는 거 봐. 야, 거의 이거 신이야. 야, 야, 이거 A급인데? 야, 이거 신이야. 야, 가자! 가자! 나 수영이다. 야, 지형 올라가야 돼. 와, 대단하다, 저 형. 어우, 보기만 해도 신다. 아, 와, 감사합니다. 몸에서 용기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 근데 못생기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들어가면 레이첼이, 와, 뭘 생각을 할 수가 없네. 사우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좋아요. 좋았습니다. 이게 어? 내가 거품이 난 이유가, 빨래를 했는데, 섭외 현장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빨래 되고 있는 거냐, 우리? 진짜 할 거냐? 아, 뭐, 우리 세탁되고 있는 거야? 안 됩니다, 이제. 아, 어쨌든, 좋네요. 예, 네, 좋습니다. 아, VM을 통해서 이렇게. 아, 좋네! 예, 네, 멋진 추억을. 너무 수고했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마무리 짓시다. 야, 지금 왜 이렇게 차려? 안녕. 안녕! 핀란드. 핀란드! 자, 이렇게 여정의 3분의 2가 넘어 이제 네. 하루를 남겨놨네요. 아, 아이고. 아쉽다. 아쉽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빨리 끝나네요. 네. 진짜 즐거운 여행이에요. 와, 끝났어. 훅훅 지나갔어요, 시간이. 이동 시간이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 1차로 지민이가 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허우. 진짜. 여기 저희는 짧게 가야지. 레모니가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 레모니가 없어요. 일단 그게 큰 사건 사고입니다, 지금. 아, 의자 하나라도 그래도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착한 레모니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고. 오, 그래? 아, 영상 메시지요? 메시지 한번 봐볼까요? 어, 자, 틀게요. 영상 뭐해? 안녕, 얘들아. 봉주르. 봉주르 뭐야? 너희들보다 3일 빨리 귀국해서 정말 마음이 안 좋다. 나도 북유럽에서 3일 동안 더 핫도그를 먹고 싶지만 인천 와서 아아를 마시니 모든 것이 쉽게 내려가던가. 신 쓰고 있나? 나 없이 사우나, 캠핑카, 필요 6개 이러면 침대에 딱. 근데 왕따될 뻔했는데 다행이다. 모두가 아쉬워 막 뭐가 네. 좀 마음이 그래. 잘 즐기다 와라. 너희들도 전학기는 항상 내가 할 소리도 아니지만 여권 조심하고. 여권 조심. 아이고 미치겠다. 난 내일 보성에 갈 거야. 못 가잖아 왜 이러고. 녹차 입도 따고 녹차 아이스크림도 먹을라. 정국이 좋아하는데 정국아 찍어서 보내줄게. 아 나한테 턱이 안 왔어. 찍어서 보내는데 못 갔어. 너희들도 잘 지내. 안녕. 아 진짜 레몬 시간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봤어, 아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쉬워요. 아니, 눈만 봐도 알아요. 진짜 아쉬워요 저. 아, 근데 뭐 남준이 못 가지. 다 열심히 주겠다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주겠습니다. 재밌게 네, 진짜 스펙타클하게 아, 즐긴 것 같아요. 진짜... 이번 네이버 V의 네. 리얼리티 네. 여러분 데뷔 3주년 네. 네. 기념 여행으로 왔잖아요. 아 청춘 여행. 네. 그래서 이제 뭐 럭셔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20대 친구들이 하는 그런 여행 컨셉으로 우리 네, 잡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즐겨봤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여기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신 회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순수 직접 손편지로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대박이야 진짜요?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장 방시혁 PD님께서 와 진짜요? 오. 진짜요? 손편지예요? 네 대박. 아, 처음 받아보는 건데 저 PD님이 손편지 쓰신다니까. 어 방필이 글씨다. 두 장. 오, 진짜. 이렇게. 오, 길어. 이거 볼게요. 석진, 윤기, 남준, 호석, 지민, 태양, 우리 총대들이. 사장님의 나이순 배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를 왜 첫 번째로 알려주셨는지. 그건 좀 가사하고. 석진, 윤기, 남준, 호석, 지민, 태양, 그리고 정국에게.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은 모두 정말 어렸다 그랬지. 만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다들 무언가 겁에 질렸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시선을 잘 마주치도 못하기도 했었지. 그런 너희를 나는 참 많이도 다그쳤던 것 같다. 워낙 욕심이 많은 내 기준에 맞춰서 왜 자신을 믿지 못하냐고 왜 더 멀리를 고려하지 않는 거냐면 몰아세웠고 다들 내가 가리키는 것이 너무 멀고 막막해서 잠을 설친 기억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도 너희는 항상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줬어. 내가 가리킨 곳보다 항상 더 높게 뛰어올랐고 더 멀리 솟구쳐 올랐지. 너희와 함께 걸으며 어느 순간 깨달았다. 너희의 불안함이 절실함이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아 너희의 불안함이
절실함의 다른 얼굴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를 밤새워 연습하게 하고 끝까지 한계를 넘어서까지 스스로를 지독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런 너희들을 나는 참 많이도 다그쳤던 것 같다. 왜 자신을 믿지 못하냐고, 왜 더 멀리를 고려하지 않는 거냐고 몰아섰고, 다들 내가 가리키는 곳이 너무 멀고 막막해서 잠을 설친 기억이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나는 한 걸음 뒤에서 너희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제는 내가 손가락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킬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너희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감히 바랄 수도 없었던 곳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대견하다는 말을 아직 아껴둘게.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 말은 언젠가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되는 날, 1년 뒤 아니면 3년 뒤 6월 12일을 위해 우리 남겨두도록 하자. 그날 너희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면서 꼭 내 입으로 직접 말해줄게. 함께 해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데려가셔서 힘들게 해줘서 고맙다. 2016년 5월 데뷔 3주년 한 달여 남겨두겠습니다. 밤 호흡! 허입니다. 그들이 많이 있네. 네, 진짜. 한국의 향취를, 아버지의 향취를 느끼는 진짜. 글씨도 엄청 잘 쓰세요. Educated person, 진짜. 아, 이, 저는 다른 어떤 줄보다 이게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는 한 걸음 뒤에서 너희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제는 내가 손가락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킬 필요조차 없어졌으니까. 이 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방시혁 PD님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을 때가 온다. 너네가 너네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앨범을 다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편하고 되게 친한 형처럼 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언젠가 그런 날이 왔을 때 저도 진짜 우리 손으로 정말 대부분의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우리의 앨범을 내는 그날이 오면 가서 제가 방시혁 PD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정말 글 잘 쓰시네요. 네, 정말. 네, 진짜 글 잘 쓰신 것 같아요. 소름이 한 네 번 돋았었어요. 네. 제가 송편지님한테 또 편지를 다 받았어요. 저희의 대장님이 이렇게 써주시니까 되게 뭔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막 뭔가 에너지가 생기네요. 그렇죠? 항상 케어해주고 또 많이 챙겨주고 했던 여러분 형 있죠? 네. 세진이 형?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세진이 형이? 와우! 투, 석진, 윤기, 남준, 호석, 지민, 태양, 정말. 완전, 초딩글씨. 세진이 형이 평소에 표현을 굉장히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야, 완전 장남자. 동화. 그, 성대모사 하면서 같이 읽어도. 석진. 윤기, 남준, 호석, 지민, 태양, 정말.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부릅니다. 아, 세진이 형은 뭔가 그, 내가 본 남준이 제일 장남자. 안녕, 얘들아. 세진이 형이다. 와. 저희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 굉장히 멋진 위치와 체격을 가지신 안경 쓴 멋진 형, 남자다운 멋진 형. 안녕 얘들아, 세진이 형이다. 너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생기다니 막상 무슨 말을 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한 남자 활동할 때부터야. 그때부터 쭉 함께 오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난다. 도시락을 뭐 먹을지 물어본 게 뭐라고 얼떨떨해하고 좋아하던 모습. 아, 이건, 아, 이거 정말, 어우, 야, 이건 너무, 아, 이건 너무, 뼛속까지 저린 얘긴데. 아. 근데 어느새 너희가 이렇게 슈퍼스타가 됐네. 아이고. 형이 들어온 시점부터 너희가 빵빵 뜬 거라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복덩어리 매니저 형을 둔 거를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암튼 항상 고맙다.
이 말을 항상 해주고 싶었어. 형이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좋은 얘기도 많이 못해주고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잘 따라줘서. 너희들끼리 잘 타일러주고 서로 감싸주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대견스럽다. 어느 정도 큰 믿음이 이제 생긴 것 같아. 우리들 사이에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서로 노력하자고. 형은 사실 너희와 진짜 매일 24시간을 붙어 살았으니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 시야를 좀 멀리 더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겸손하도록 노력해보자고. 너희들과 함께라면 내 인생의 화영연화는 아직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미치겠다 진짜. 더 멋진 팀이 됩시다. 브록 세진이요. 야 세진이요. 진짜 최고구나. 아, 오늘 좋은 말 많이 들네. 그럼 세진이가 안 오신 건가? 이 편지를 위해? 가장 가까이서 저희랑 오래 살았던 형이에요. 세진이 형뿐만 아니라 많은 매니저 형들. 매니저 형들 가장 같이 가까이 있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회사에 그리고 이름 모를 방송국의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저희 돈 위해 고생해 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참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해요. 이런 거 못하는데 저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관심 그런 것들을 항상 저희에게 좋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렇게 편지 써주신 방석빈, 세진이 형, 우리 회사분들, 스태프분들 고생하셔서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저 밀어봐서 즐기다갑니다. 영어를 너무 사랑하고 남들도 너무 사랑하고 정말 짧지만 제가는 반밖에 못했지만 무기력에서 너무 행복했고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신 많은 분들도 내리만족 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습니다. 안녕. 마스 느낀 게 항상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사실 어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는 게 그게 사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느껴갑니다. 네. 힘들어서. 아 확실히 네. 약간 바보더라고요. 맞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뭐를 보고 춤추고 그랬다는 거 말고 해줄 게 없어. 그게 다였어요. 진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스태프분들의 그런 소중함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소리나요 편지? 진짜 와 정말 감동이구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아 좋다. 땡큐. 공유로 땡큐. 땡큐. 땡큐 노르웨이. 땡큐. 아니야. 그리고 비키드 포에버. 광장 포에버.